외관. 건물이. 외관. 네. 가족 분위기가 그 저기 쌍둥이 분위기에 달이 일을 열심히 마치고 어디 가야 돼? 저녁에 잠자러 가야잖아요. 달은 이제 나라는 사람이 낮에 빛이 있을 땐 밖에서 일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 집에. 편히 쉴 수 있는 집으로 들어가죠. 근데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이 쌍둥 여기 커스프 선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커스프 선이 뭐냐에 따라서 내가 집안에 들어가서 편히 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거기서 나와요. 집안 분위기예요. 커스프 선.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컨정션에서 드러나는 이런 저기 성향이 그렇게 커스프 선이 시작하는 사람도 비슷한 성향이 드러날 수 있냐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네 번째 하우스, 네 번째 하우스에 달이 있어요? 달이 원래 있어? 예. 아니요. 네 있어요? 예. 들어있어요? 예. 네 번째 하우스에 달이 들어있는데 예. 시작하는 커스프 선이 쌍둥이 자리로 시작해요. 그러면 그 저기 달은 뭔데요? 달사인. 달사인. 달사인 자체가 4번 하우스니까 저기지. 쌍둥이? 아닐 수도 있잖아. 4번 하우스인데 4번 하우스 계자리예요. 계자리. 계자리인데. 아 그러니까 달은 계자리고 네. 이거는 저기라는 거죠. 커스프는 그러니까 이 달이 성향적으로 드러나는 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컨정션에서 나오는 성향 비슷한 성향이 드러나냐고. 아 그러니까 봐봐 원래 계자리에 사인이죠. 네. 그러면 달이 계자리에 사인인데 자기 집에 들어가 있어. 자기 집에 들어가 있는데 분위기는 뭐예요? 쌍둥이 분위기죠. 쌍둥이 분위기에 들어갔어. 근데 달이 저기 자기 집에 들어갔죠. 네 번째 하우스. 아무리 분위기가 이렇더라도 분위기는 그렇게 있는데 자기가 감정적으로 뭔가 편안할 때는 거기에 동조를 하고요. 감정적으로 불편하면 힘드니까 표현을 해요. 계자리니까. 왜냐하면 계자리 자체는 자기가 불편한 거를 참지를 못해요. 딸 얘기를 안 받은 거야. 어 그렇죠. 왜냐하면 계자리가 사인도 잘 들어가고 집도 잘 들어갔어. 그런데 분위기는 쌍둥이야. 지금 세 가지 유형이 나오죠. 분위기는 쌍둥이. 천왕성이랑 또 스퀘어예요. 천왕성 스퀘어이든 아니든 그냥 여기만 네, 듣고 보면 네. 분위기는 지방 분위기는 쌍둥이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내가 감정이 있죠. 네. 감정적으로 편안하면 그 쌍둥이 자리를 받아들이고요. 불편하면 뭐라고 말해요? 표현을 한다고. 그러니까 표현하냐 안 하냐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달이 이렇게 쌍둥이 자리인 그 커스프 선을 가지고 이 달이 네 번째 하우스에 안 있고 다른 데 있어. 그러면 이 사람 되게 피곤하다. 근데 이 사람은 달도 개자리이고 그리고 네 번째 하우스 자기 집에 있어. 그러니까 나의 내 감정에 의해서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조절. 조절이 되냐 안 되냐의 포인트죠. 근데 조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사인이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게끔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 감정이 불편하면 불편함을 얘기하니까 상대방은 불편한 거예요. 나는 편안하지만 상대방 불편해. 그런데 내가 편할 때는 상대방도 편안해. 이거를 내가 만들 수 있어요. 내가 하냐 못하냐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컨정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달이 이 쌍둥이 자리인 집하고 컨정션이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본질 안에 그게 계자리 영역이거든. 그러니까 계자리가 지금 컨정션이 된 거예요. 근데 용케도 계자리에 또 들어가 있어. 여기는요 기본적으로 달이 여기 커스프 선이 쌍둥이가 아니고 달이 전갈자리인데 예를 들어서 전갈자리에 사인을 가지고 네 번째 하우스 들어갔어. 그럼 계자리하고 컨정션이에요. 컨정션의 의미는 그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네 번째 영역 자체가 계자리 영역이라는 거지. 네 번째 하우스에 들어가 있으면 개하고 그 어쨌든 그 자리니까 네네. 그거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본질 안에 있는 황도대에서 움직이는 거하고요 하우스에서 움직이는 게 달라요. 황도대는 개자리 영역이고요 하우스는 내 사인 쌍둥이 자리 그 두 개가 지금 오버랩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를 먼저 봐야 돼요. 개자리하고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근데 집안 분위기는 뭐냐 쌍둥이 자리 분위기예요. 그거는 그 저기 내 하우스에서 온 거죠. 그
근데 이제 조절을 하지. 왜? 내 하우스니까 내가 자주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달 자체가 지금 달의 상태가 어떠냐. 근데 지금 그 달은 되게 좋은 거지. 아무리 집안 분위기가 쌍둥이 자리 분위기라도요. 그러면 그 달은 잘 들어가요. 8번 하우스에 있는데 퍼스프가 쌍둥이면서 달 개자리와 수성 개자리가 컨정션이 돼 있어요. 이거는 또 다른 의미. 너무 들어가 있잖아. 왜냐면 이거 자체는요, 달이 쌓이는 계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자지우지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영역에 들어가서 전갈자리 영역에 명왕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달은요, 아무리 내가 보호를 하려고 해도요, 보호하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하우스 위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인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순수하게 내 거 그 영역. 영역이 어디 들어가 있냐. 아까 전갈자리에 달이 네 번째 있는 사람은 오히려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자리를 가지고 전갈자리 집으로 들어갔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고요. 그리고요, 굉장히 뭔가 강박도 있을 수 있어요.